안녕하세요. 우수환입니다. 오늘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산 26-2에서 영면을 취하고 계신 구극의 영웅 강감찬장군의 묘를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강감찬장군은 부친 강궁진과 모친 김해군 부인 허씨 슬하에서 948년에 금주에서 태어나 983년에 실시한 진사시에 합격하고 복시에서 갑과에 장원한 뒤 관직에 올라 예부시랑, 국자제조, 한리막사, 승지, 중치원사, 이부상서, 내사시랑, 동네사, 문화평장사 등을 역임하셨고 계주에서 소비압이 이끄는 10만의 거란군을 대파하여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강감찬 장군의 묘는 아쉽게도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었다고 하는데요. 국사리 마을 산자락 어딘가에 유명한 장군의 무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구전돼 옴에 따라서 금주강씨 후손들이 국사리 마을을 탐사해 오다가 1963년에 강감찬이라 쓰여있는 지석을 발견하고 묘지를 복원하였고 묘역 500곳자락에 중형사를 짓고 기주대첩의 주역인 강감찬 장군과 강민첨 장군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강감찬 장군의 묘입니다. 묘역에 비가 서 있는데요. 이곳에는 인원공 울전 강감찬 장군 추모비라 되어 있네요. 좌측에 양석, 동자석, 문인석, 망지석 등이 갖추어져 있고 묘지 정면에는 장명등이 있고 우측에도 좌측과 동일한 망주석, 문인석, 동자석, 양석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묘지 뒤편 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묘지 뒤편 산으로 약 70m 정도 올라왔는데요. 숲이 우거져 더 이상 갈 수가 없네요. 다시 묘지 쪽으로 내려가야겠습니다. 묘지를 내룡의 등성에 줄을 이어서 조성하면서 훼손을 하였지만 내룡이 그리 넓은 영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곳에서 경사를 이루며 뻗어 내리다가 평평한 땅과 맞닿는 곳에 강감찬 장군의 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형상인데요. 이는 읍내 양수체의 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형상이므로 점열법에는 문제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만 묘지가 자리잡고 있는 땅의 좌우 넓이가 혈장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묘지를 중심으로 좌우로 약 17m 정도 되는데요. 묘지를 조성하면서 좌우로 넓힌 것을 감안했을 때 혈장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륭에서 갈라진 청룡이 가까이 휘감으면서 묘 앞에까지 도래하는 형상이고 역시 내륭에서 갈라진 우백호가 충현사 쪽으로 뻗어 내리지만 훼손이 되어 나지막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형상입니다만 에베코가 높게 일어나 휘감으면서 보완을 해주는 형상이므로 보국은 형성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산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은데요. 보국은 문제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예전부터 수천 년 동안 선사의 해안을 빌려서 산중의 묘를 써왔지만 현재 남아있는 묘들을 살폈을 때 혈이 맺힌 곳에 안장되어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풍수지리의 목적은 용맥을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가 최종적으로 응결되어 있는 명당길지를 찾아서 선대의 요거를 안장하거나 집을 지을 털을 가리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혈이 맺힌 명당길지 근원은 용맥을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입니다. 즉 명당길지 근원인 생기는 용맥을 통해서 유통이 되므로 용맥의 형상을 살펴서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기운을 읽어내는 것을 형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기를 풍수지리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맥의 형상을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의 강약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생기가 응결되어 혈이 맺힌 곳을 찾아야 하므로 기를 다스리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감이 발달한 분이 혈이 맺힌 명당을 찾는데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십 권의 풍수지 서적을 탐독하여 이론적으로 해박한 분이나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들과 같이 머릿속에 풍수지리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 형기를 모르는 분이나 기감이 발달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코 혈이 맺힌 명당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